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아, 덥다 덥다 한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입니다. 올해도 겨우 두 달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서서히 올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죠? 입동을 지나는 만큼 기온도 쑥 떨어졌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지겠지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고 또 대기는 건조해서요. 건강관리에 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원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주위가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원주시의 신림면. 이곳에 할매발전소가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할매발전소의 에너지로 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함께 만나보실까요?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 할매들의 구수한 이야기와 미디어 아트가 만났습니다. 할매들의 삶의 이야기가 신나게 펼쳐지고 우리 같이 춤출래요? 춤바람 난 할매들이라고 아시나 몰라. 신바람나게 흔들며 예술작품의 주인공이 된 할매들 할매발전소에서 만나봅니다. 마을에서도 가장 깊고 깊은 집, 올해 84이 되신 안오녀 할머니 집인데요. 이 마을에서 태어나 시집 온 곳도 여기, 이곳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할머니, 이쁜이 손녀딸 왔쥬! 한평생을 화전을 일구고 살아낸 할머니. 학교에 다니지 못했던 서러움이 평생 가슴에 남아있는데요. 학교는 가보지도 마당에 가지도 지지바 갈켜놓으면 속상하면 친정에 편지나 하고 지랄들하고 마술돌이 한다고. 본래 못 배워봤어요. 학교 마당에 가보지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 이름자도 잘 못 쓰잖아. 글을 가르쳐주지는 않지만 할매발전소라는 이름의 학교에 간 할머니들. 할매발전소는 신림면에 계시는 할머니들이 이제 주인공이 되어서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하시고 또 작품으로 그렇게 풀어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네 집에 놀러 갔을 때 할머니가 그냥 물밥에 김치 하나만 얹어줘도 그냥 저희의 마음을 알아차리듯이 그냥 그런 밥상 하나만 받고서도 굉장히 위안을 얻고 힐링이 됐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지금 신림면에 계시는 할머니들의 밥상이나 할머니들의 삶의 이야기가 이렇게 팬데믹에 지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마음의 위안을 드리고자 하는 할머니가 알아서 차려주신다라는 그런 뜻에 할머니들이 들려준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들, 돌상도 받아보지 못했던 할머니들의 삶을 들여다봤는데요. 할머니들한테 혹시 저희가 돌상을 차려드리면 어떤 것을 잡고 싶으세요라는 인터뷰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 이제 영감을 받아서 작가님이 한땀한땀 자수로 다 표현을 하셨고요. 저희가 만난 할머니들은 이제 저희가 돌상에서 어떤 걸 잡고 싶은지 여쭤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할머니들이 이제 연필을 잡고 싶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신림의 할머니들에겐 학교의 문턱이 왜 그렇게 높았을까요? 학교 아저씨들이 학교 보내라고 학교에서 매일같이 와서 그래도 안 보내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불만해. 아버지 집신 삼는 뒤에 앉아서 나 왜 학교 안 보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속상하니까 집신을 삼다가 내놓고 옛날에 붓글씨로 이제 가격 얼결을 써서 주더라고. 그걸 하루 저녁 잠깐 가르쳐주는데 이제 그것만 알았지 어리어리하다가 그냥 몇 년을 있다가 그냥 시집가니까 뭐라. 신들의 숲이라 불리는 곳.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신림면을 기반으로 한 문화 콘텐츠. 자투리 공간이었던 작은 시골 학교를 할매들의 이야기를 담은 문화 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는데요. 젊은 예술가 10여 명과 신림의 할머니들이 소통하며
전시회를 준비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들이 쓰던 팔각 모반으로 탑을 만든 작가의 작품. 귀한 손님이 오실 때 꺼내 대접하던 팔각 모반이 쌓이고 쌓여 탑을 이룬 것처럼 한층 한층 쌓여진 자식과 손님을 향한 할머니들의 그리움은 아닐까요? 여기 자세히 한번 병 안을 들여다보시겠어요? 뭔가 꽃인가요, 이게? 네, 헝겊도 보이고 네. 비닐 그리고 여기 보면 뱀껍질도 보실 수 있어요. 뱀껍질이구나. 네. 밭에서 주운 쓰레기를 마치 과학실 표본처럼 박제해둔 작품. 척박한 땅을 일구며 살아온 기억의 파편들. 꽃 보며 살고 꽃처럼 살고 싶은 할머니의 마음입니다. 서월이 할머니는 집 앞에 꽃밭을 가꾸는 일을 가장 좋아하시는데요. 철마다 꽃을 피우고 씨를 얻어내 또 철이 되면 심고 다시 꽃을 기다립니다. 꽃은 누구든지 피어서 잘 피워봐. 다 가는 사람마다 아우 너는 이쁘다 다 만져보고 안아보잖아. 사람은 아무리 그런 걸 해도 너무너무 힘들게 사니까 이거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런 대우를 못 받아보니까 내가 꽃은 열심히 심지. 꽃처럼 사랑받고 꽃처럼 살고 싶었지만 늘 궁핍했던 삶에 마음의 여유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공간도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공간이에요.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여기 강원도는 감자바우라고 하지만 여기는 옥수수바우라고 할 정도로 옛날부터 옥수수 농사를 지었고 굉장히 많이 옥수수 농사를 짓고 계세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새벽부터 이제 밤 늦은 시간까지 옥수수밭에서 이제 허리 한번 피지 못하고 계속 농사를 짓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또체 작가가 할머니들에게 좀 쉴 수 있는 그 해질녘의 옥수수 밭의 그 풍경을 선물로 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옥수수 알맹이로 허기를 채우던 시절 평생 옥수수 밭에서만 살았다는 할머니들의 고된 노동의 이야기가 작품으로 탄생된 공간입니다. 낡은 건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학교 사택. 이곳에서는 할머니들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이게 그 말 맞다나 요즘 유행하는 할매 취향 아니겠습니까? 할머니 방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환경 연출로 그 시절 살아오신 하루하루를 떠올려 보게 됩니다. 이 할머니들의 고된 삶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예술 그 자체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들의 고된 삶의 이야기와 살아온 흔적들 또 지금 살아가는 그 모습들은 예술가들에게 특별한 영감을 주기도 했지만 할머니들이 직접 예술을 표현하는 주체가 되기도 했는데요. 자유로운 춤으로 공연자로 나선 할머니들, 마을에서 관광 나설 때 버스에서 신나게 췄던 춤, 그 시절 그때가 아니면 춤 같은 거 언제 출까 싶어 신나게 흔들던 할머니들의 특별한 날, 그날의 기억이 이곳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런 할머니들의 막춤 퍼레이드가 미디어 아트로 표현된 작품인데요. 네, 이 헤드폰을 쓰시면 할머니들의 입말이 담겨있는 특별한 음악을 들으면서 같이 즐기실 수 있는데요. 한번 써보시겠어요? 저도 한번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오, 뭐야? 노인 세대의 콜라텍과 젊은 세대의 사일런트 디스코를 접목한 공간입니다. 사람 하나가 참게 오래 살아. 즐겁게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할머니들에게 메시지 그런 거창하게 무언가를 막 알려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할머니들이 즐기고 너무 재밌었고 신났다. 그런 느낌 정도만 가도
저는 충분히 만족스러울 것 같고. 작가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꾼, 할머니들의 위트와 유머, 그리고 혹독한 가난과 고난의 길을 걸으며 쌓인 애환. 이 모든 할머니들의 삶을 통해서 강인한 생명력을 느끼고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할머니의 꽃처럼 아름다운 인생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신바람 나게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하시기를 응원할게요. 대전 시립미술관이 국립미술관 최초로 시민들에게 수장고를 개방하는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25년 동안 수집해온 작품들이 예술의 자리를 찾아가는 특별전인데요. 회화에서 조각, 설치미술까지 실험성과 창의성 가득한 예술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보물창고. 지금 만나러 갑니다. 절정을 맞은 가을, 울긋불긋한 빛깔로 세상이 물들어가는 지금 대전 시립미술관에도 완연한 가을빛이 가득합니다. 단풍이 알록달록 물들면 무언가를 가만히 감상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전 시립미술관에 왔는데요. 이 최근에 베일에 쌓여있던 수장고가 개방이 됐대요. 이 수장고는 귀중한 작품들을 보관하는 곳이잖아요. 오늘 어떤 작품들이 나와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저랑 같이 수장고 탐방 떠나보실까요? 대전 시립미술관에 들어서면 조금은 색다른 유리 건물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관한 열린 수장고인데요. 유리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지하에 마련된 전시실로 연결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보니까 이 수장고가 이번에 새롭게 열리게 된 것 같은데 특이하게도 지상이 아니라 지하에 만들어져 있네요. 미술관 조각공원을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사랑해주고 계신데요. 야외 공원 환경을 보존하고 또 작품을 위해 안정적인 온습도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하에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대를 반영한 작품들을 꾸준히 수집해온 대전 시립미술관. 국립미술관 최초로 열린 수장고를 기획하고 지난 5년 동안 준비를 해왔는데요. 새롭게 완성된 세 곳의 전시실에서 그동안 수집해온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대전 시립미술관에 소장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중에서도 이 열린 수장고 특별전이 열리게 된 건데 개관의 의미가 좀 궁금해요. 대전 시립미술관은 1998년 처음으로 개관했습니다. 벌써 25년이 넘었는데요. 그동안 1,400점 정도의 예술 작품이 수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수장고가 필요할 단계가 되었고 저희가 준비를 해서 올해 10월 4일에 열린 수장고라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소장품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열린 수장고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전에 수장고는 큐레이터나 미술관 관계자만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열린 수장고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오셔서 소장품을 볼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예술의 자리입니다. 열린 소장고에는 말 그대로 시민 모두가 예술 작품들을 직접 만나고 또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되었는데요. 다양한 분야 73점의 작품들이 시민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작품들이 1차로 선별된 작품들이라고 들었는데 그 후에도 좀 새롭게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첫 번째로 소개하는 작품이 73점이고요. 내년에도 한 두 차례 정도 교체하면서 주기적으로 새로운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들어보니까 작품의 소재, 형태, 크기에 따라서 이 전시 공간을 다 다르게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가운데 있는 거치대에는 크기가 큰 조각 작품 위주로 전시되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고정식 수장대에는 조각 공예 작품들 보여드리고 있고 뒤쪽에 있는 인출식 수장 4개는 회화 작품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열린 소장고에서 만날 수 있는 작품들 중 가장 눈에 띄는 작품, 세계적인 아티스트 백남준 작가의 프랙탈 거북선인데요. 제작 당시 모습 그대로 복원됐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거북선은 시립미술관 로비에 있던 작품이잖아요. 이번에 수장고로 이렇게 옮겨지게 됐는데 어떻게 옮겨지게 된 건가요? 네, 원래 이 백남준 프랙탈 거북선은 1993년 대전 엑스포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작된 작품이고요. 2001년도에 미술관으로 옮겨지게 돼서 2002년도부터 2022년까지 약 20년 동안 미술관 로비 공간에서 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비 공간이라는 것은 작품 보존에 적합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열린 수장고 내에 전용 전시실을 마련해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남준 작가 탄생 90주년이자 대전 엑스포 개최 30주년을 맞아 복원된 프랙탈 거북선. 세계적인 아티스트인 백남준 작가의 대형 비디오 아트 작품을 다시 만날 수 있어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백남준 작가의 작품을 몇 개 또 보기는 했었는데 이 거북선이 93년도에 처음 만들어졌고 20년 만에 다시 복원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이 복원의 의미도 굉장히 궁금해요. 원래 93년도에 제작이 되었을 때 하고 미술관은 로비 공간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로비 공간의 한계로 인해서 작품 일부가 안타깝게도 축소 변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로비 공간은 자연 채광이 굉장히 밝아서 빛을 사용하는 이 작품을 제대로 구현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수년간의 계획을 통해서 열린 수장고 내에 전용 전시실을 마련을 하고 이렇게 축소됐던 모습을 원래 원형의 모습으로 그대로 복원을 했고요. 그리고 작품 구현 또한 저조도와 저명도의 공간 조성을 통해서 원래의 의도에 맞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프랙탈 거북선이 오래된 전자부품들로 구성된 작품인 만큼 보존과 관리를 위해 아쉽지만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하루 2시간만 가동한다고 합니다. 첨단 전자제품과 인간의 공존을 예술로 표현한 백남준 작가. 이번 전시에는 생전 그의 작품 활동을 기록한 영상도 함께 준비되어 있어 작가의 작품 세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또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열린 소장고는 시민들과 예술 작품을 잇는 소통의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늘 수장고에서만 보관을 했었는데요. 열린 수장고에서 상설관처럼 저희 수장고에 보관해 있던 작품들을 꾸준히 교체하면서 보여드리는 시민들과의 소통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대전 시립미술관이 25년에 걸쳐 수집해온 수준 높은 예술 작품들. 열린 수장고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대전의 보물로 거듭납니다. 기존의 수장고는 폐쇄적인 공간이었다면 이번에 열린 수장고는 관람객들이 가까운 곳에서 작품을 즐길 수 있어서 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마치 몇십 년 동안 숨겨진 비밀 창고를 거니는 느낌이랄까요? 여러분도 대전 시립미술관 열린 수장고 꼭 오셔서 숨겨진 보물들 많이 많이 관람하시길 꼭 추천드릴게요. 깊은 수장고 속 시민들과 조금은 멀어져 있던 예술 작품들. 이제 열린 수장고를 통해 시민들의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회화와 조각, 설치 미술까지 최고 수준의 작품들이 열린 수장고에서 시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춘천입니다.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음료값을 맡겨놓으면 청소년들은 언제든 무료로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청소년을 위한 맡겨놓은 카페, 어떤 사연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공부할 때가 제일 좋을 때라고들 하지만 솔직히 힘겹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가끔은 쉬고 싶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응원 한 잔. 청소년을 위한 맡겨놓은 카페.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아름아름으로 퍼지고 있다는 공짜 커피 소문. 그 소문의 진상이 궁금합니다. 우리 맡겨놓은 카페 도대체 이게 뭔가요? 춘천의 시민들이 일반 카페에 가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한 잔 값을 엽서에 써서 미리 음료값을 지불해 주는 거고요. 네. 나중에 청소년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건가요? 예, 맡겨놓는 어른들은 춘천 시민 누구나 가능하고요. 춘천에 28군데나 카페가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가서 그러면 따뜻한 춘천 시민들의 마음을 좀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고등학교 앞에 위치한 한 작은 카페. 자, 여기 학교 앞에 있는 커피숍인데요. 여기도 오! 진짜 여기 붙어 있다. 맡겨놓은 카페. 여기 있네요. 오렌지색으로 확 눈에 띄네. 와, 이게 아까 그 말씀하셨던 따뜻한 마음들이 한가득. 그야말로 현대판 키다리 아저씨네요. 청소년들은 여기서 원하는 음료나 마음에 드는 응원 문구를 골라서 주문하면 됩니다. 친구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단체로 오기도 하고요. 오~ 네, 오늘 같은 경우도 뛰어와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하려고 네, 그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입장에 이렇게 메시지를 저희가 받아요. 네, 기부해주신 분들한테 메시지 짧게 적어주세요 하면 학생들이 생각보다 되게 열심히 적어주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기부하셨던 분들도 다음번에 오셔서 그 뒤에 네, 보실 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와, 정말 따뜻하네요. 그럼 선생님, 여기 있는 메뉴를 저도 고르면 되는 거죠? 안 돼요. 왜 안 돼요? 나름 17살 컨셉. 아, 컨셉 메뉴. 네, 오늘 17살. 기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니? 뭐니? 나이 42를 먹고 아니, 그 말을 왜 해? 저기요, 어머니? 학생들도 보고 있는데 그냥 기부하시죠. 4학년 2반 말쑥 이모의 선물. 열공하다가 당 떨어질 때 마시면 에너지가 불끈 솟을 적절한 카페인과 달콤한 크림. 공짜 애쉬라떼엔 까눌레. 화이팅! 힘내라 화이팅! 먹고 살기 참 힘드시네요. 이렇게 벌어서 또 이렇게 기부하고 다닙니다. 네. 네. 청소년 여러분, 맛있게 먹어요. 또 다른 카페를 찾아가보는 마음만 17, 김말숙 리포터. 이곳에도 어른과 청소년 사이에 오고 간 따뜻한 마음들이 많이 쌓여 있었는데요. 어? 유난히 선생님께 쓴 답장이 많네요. 선생님분들께서 많이 기부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선생님 분 중에서 한 분이 네. 좀 많이 기부해 주셔가지고 10잔 정도 기부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10잔이요? 네네네. 덕영쌤? 네. 지구과학 선생님이라고 들었어요. 이야, 어떤 때 제일 좀 뿌듯하세요? 시험 보고 이러면 좀 힘들잖아요. 네네. 그럴 때 이제 사가지고 시원한 음료 마시면서 너무 잘 먹었다고 인사해 줄 때가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안 붙어 있을 때는 조금 허전하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이제 한 잔씩 기부하고 있어요. 두 잔씩 하시지, 한 잔씩. 아. 네, 이제 아, 두 잔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장님 멋지다. 여러분도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학교 시간이 되자 카페에 들어서는 두 학생. 안녕하세요. 주문하려고 그래요? 네. 야, 이거 모르시는구나. 여기서 주문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렇다면 알려드리는 게 인지상정. 모르셨죠? 네. 여기서 주문 안 해도 돼요. 자, 마음껏 골라보세요. 난 코코넛 카페 라떼. 난 초콜릿 라떼. 연애는 대학 가서 해? 윤중이 분이. 연애는 대학 가서 해? 윤중이 분이. 자, 맡겨놓은 마음 나왔습니다. 덕분에 모처럼 달콤한 유식을 즐기는 학생들. 기부해준 분께 감사의 답장도 잊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학 꼭 가서 예쁜 연애할게요. 감사합니다. 좀 비싼데 라떼가 이렇게 공짜로 먹을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고요. 이런 응원의 말이 있어서 너무 힘이 나요. 맛있는 음식은 사실 누가 사주면 더 맛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사주시니까 받는 사람 기분도 좋아지고 먹으면서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기분이. 이렇게 세대 간 교감도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해졌습니다. 한 명이 음료 여러 잔을 갖다 먹어도 되는 걸까요? 셀프 카메라를 들고 직접 잠입 취재에 나선
김말숙 요원. 네, 이거 사용할 수 있죠. 사용이요? 네. 네. 메뉴를 요거. 욕심을 한껏 부려 고른 세 장. 요렇게 세 가지 돼요? 한 분도 하나씩밖에 안 되세요. 세 가지는 안 돼요? 네. 그리고 학생만 가능하신 거거든요. 교복 입고 왔는데 아, 딱 걸렸네요. 학생처럼 안 보여요? 힘내라 화이팅. 표정은 지금 사용이 안 된다고. 선생님 이게 어떻게 이용이 가능한 거예요? 1인 1매만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오셔서 3장, 뭐 이상, 1장 이상을 이용하시는 건 안 되세요. 잘 들으셨죠? 음료 엽서는 1인당 1장씩만 요일, 날짜 상관없이 언제든 쓸 수 있고요. 14세에서 19세인 청소년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범 답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청소년이 찾아와서 한 장 골라서 내밀면 주문 완료. 맡겨놓은 음료를 즐기면서 쾌적한 카페를 편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받게 되어서 되게 힘을 얻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캠페인이 지속돼서 제가 지금 고3인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 이런 캠페인에 또 참여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카페가 좀 비싼 편인데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아, 그럼요. 네. 공부해야죠. 우리 마을 카페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따뜻한 마음들. 작지만 큰 응원이 되는 한 잔. 돌고 돌아 서로에게 향하는 사랑. 여러분도 함께 나눠주세요. 메말랐던 감성도 촉촉해지는 계절. 기정사실 앞으로 따뜻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어느 산골마을의 가을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뽀글이 최기정, 오늘은 경북 봉화로 길을 잡았습니다. 첩첩산 중 오지로 알려진 봉화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마을, 소천면 분천리입니다. 원곡마을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이곳에는 유명한 간이역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양원역입니다. 이 편지는 대통령님한테 보내는 54번째 편지니도 간이역 하나만 만들어주시소. 영화에 등장한 사연은 실화인데요. 영동선이 개통된 건 1955년이지만 1988년까지 이 마을엔 기차역이 없었습니다. 양원역. 주민들의 애환과 아픔이 있는 공간이지만 그런 한편 작지만 아담하면서도 있을 건 다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양원역을 둘러보고 있으니까요. 마치 제가 영화 속에 들어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와, 정말 작고 아담하네요. 오, 그래도 이 의자도 있고요. 이렇게 쫙 앉아서 열차 언제 오나 기다리는 의자도 있고, 저기 열차 시간표도 있고요.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그 읍내 나갈 때 이렇게 해서 옷 매무새 딱 가다듬고 나가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파마 잘 나왔네. 그리고 날씨가 좀 쌀쌀해지다 보니까 기다리는 동안 여기 이렇게 몸 녹이라고 난로도 있네요. 진짜 작지만 아담한 게 뭔가 좀 따뜻함이 있는 그런 역인 것 같습니다. 봉화와 울진, 두 곳의 원곡마을을 잇는다고 해서 이름을 양원역으로 지었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간이역으로 기록돼 있죠. 와, 여기 이렇게 앉아있으면요.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비바람도 피할 수 있고요. 이렇게 좌우 양쪽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열차가 언제 오는지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열차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소리만 들어도 오는지 안 오는지 알 것 같아요. 양원역엔 하루 두 번 기차가 섭니다. 5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지만 오고 가는 사람들의 온기를 느끼기엔 충분합니다.
우리 마음에 조용히 기적을 울리는 무인간이여 양원역입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기적. 이 기적은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기차에 기적이 울린다라는 의미도 있죠. 이 가을 양원역에 와서 따뜻한 이야기와 영화 속의 장면들을 한번 좀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경북 봉화군 원곡 마을에 영화 같은 사연이 있다는 건 기정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춘향면 애당리로 달려갔습니다. 원곡 마을에선 약 40분 거리인데요. 여기엔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낙엽들도 물들어가네요. 가을입니다. 여러분, 가을은 독서의 계절. 이런 말 있잖아요. 책 속에 길이 있다. 하지만 오늘은 반대입니다. 이 길 끝에 책이 있습니다. 가보시죠. 주변 풍경과 대비되는 이색적인 공간의 정체는 바로 책방입니다. 춘향면에 딱 하나 있는 동네 책방이죠.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우와, 책들 사이에 퐁 안겨 계시네요. 아, 그런가요? 첩첩산중, 그 속에 마을이 있고 그 마을 속에 또 이런 공간이 되지. 여기는 도대체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신기하죠? 네. 여기는 산골 책방이에요. 그래서 봉화군에 하나밖에 없는 책방이고 책을 살 수도 있고 동네 분들은 읽을 수도 있고 와서 읽을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자연 속에서 그리고 빌려갈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을에 읽을 만한 어떤 책이 잘 어울릴까요? 이 가을에는 그래 가을이니까 그래도 시나 좀 감성적인 산문이나 시 종류가 좋겠죠? 저랑 딱이네요. 네, 네, 골라주세요. 그럴까요? 네, 그럼 신간적으로. 네. 중고서적부터 베스트셀러까지 작은 동네 책방인데도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자 씨는 왜 이런 두메산골에 책방을 열게 된 걸까요? 그 사연이 궁금합니다. 봉화에 귀촌을 했는데 봉화에 책방이 없는 게 참 안타까웠어요. 제가 또 교직에 있었고 이 봉화군들의 어떤 문화공간이 됐으면 싶었어요. 그래서 모임방으로도 제공하고 싶고 그다음에 또 자연 속에서 책과 좀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공간이면 싶어서 했고 뭐 이런 잠시 쉬었다 가는 공간이기를 바라고 이곳에 서점을 열었습니다. 은퇴를 3년 앞두고 귀촌한 국어 선생님에게 책방 운영은 사명감 같은 거였습니다. 이제는 늘어난 단골만큼 추억도 많이 쌓였죠. 1년살이 하러 온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7살, 5살짜리 형제가 있었는데 큰아이가 책방이 굉장히 좋았다. 1년살이 하고 가서 해마다 여름휴가 때 오면 꼭 우리 집을 들려요. 남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때로는 서점이었다가 또 공부방이었다 작은 도서관으로도 변신하는 만능 책방입니다. 요즘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독서 모임 같은 문화활동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네요. 동네 책방에서 뽀글이 추기 정도 가을 감성에 젖어봅니다. 중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요. 어렸을 적 이 책을 읽으면서 꿈을 키웠습니다. 이 가을에 다시 만나니까 너무 감개무량하면서 가슴이 벅차요. 무슨 책이냐고요? 짜잔! 농구 만화, 농구 만화. 저 어렸을 때 농구 선수 꿈이었거든요. 이 책 보면서 막 꿈을 키웠는데 키가 안 자랐어요. 여러분, 만화책이면 어떻습니까? 이 가을 내 손에 책이 있다는 거. 이 멋진 봉화의 자연과 함께. 이게 최고 아닙니까? 책방의 매력이 또 하나 있다면 바로 북스테이입니다. 하룻밤 머물면서 사색하기 좋은 공간이란 뜻이죠. 여러분도 책과 함께 힐링해보는 건 어떨까요? 봉화에 계신 분들, 그리고 봉화를 찾는 분들에게 마음의 양식 전해주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도 이 책방 서점을 계속 운영하실 텐데 목표라든지 앞으로 바람이 있으시다면요. 의외로 시골이지만 이렇게 잔디가 넓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와서 잔디마당에서 좀 뛰어놀면서 책도 읽고 좀 편하게
안전하게 쉬었다 가는 공간으로 좀 더 활용됐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는 플립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에 묻다. 가을이다. 작은 시골 책방에서는 동화 같은 사연을, 오지마을 간이역에서는 영화 같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올가을 감성 충전할 수 있다는 건 기정 사실입니다. 눈을 감으면 오래된 물건이 갖고 있는 힘을 아시나요? 6.25 전쟁의 상흔이 가시지 않은 60여 년 전, 충북의 작은 도시 증평의 문을 연 메리놀 의원.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도정공정이라 불리며 벼, 보리 같은 곡물을 가공하는 시설인 100년 넘은 정미소. 증평의 오래된 근현대 문화유산을 확인해봅니다. 충청북도의 중심에 자리한 증평. 평온함이 감도는 이곳에는 오래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메리놀 의원은 1957년부터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를 시작으로 외래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병원은 사라진 지 오래지만 과거 환자들로 붐볐던 시약소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그 추억을 함께한 정기선 씨의 기억 속에 남은 시약소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약소가 1956년 12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괜히 그때는 그 여기가 이제 학교 같은 게 있었고, 어? 그걸 이제 쓰다가 나중에 진 거죠. 1956년 12월인가 그때 있었던 시작했을 거예요. 민을 수녀님들이 오셔가지고. 작은 도시에는 병원이 없던 그 시절, 메리놀 의원이 생긴 후 진료를 보기 위해 새벽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병원 앞에서부터 증평지서까지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졌다고 하죠. 한 2, 300m는 환자분들이 서 있다시피 했죠. 하다못해 강원도 멀리 제주도에서까지도 왔었으니까요. 그 약만 곤쳐가지고 갔어요. 그쪽 오면 해도 한국에 약이 없었어요. 아마 제 생각인데 그 수녀님들이 그 미국의 은인들한테 받아가지고 먼저 받아가지고 그 약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약이 좋지 않았을까. 그 환자분들이 복용하면은 잘 낫고. 이후 의료 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메리놀 의원 건물은 1990년 문을 닫았고 2015년 철거됐습니다. 지금은 시약소만 그 자리를 지키며 과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 사실 의료가 그렇게 엄청 열악했어요. 왜냐면 우리 모친 어머님 되시는 분이 이 손바닥에 여기 상처가 나가지고 그러면 골머가지고는 이 이마치 벌어졌는데 병원에서 손목을 잘라야 된다. 그 메리놀 의원 생긴 메리놀 의원에 다니면서 이걸 건쳤다고. 지금 증평 성당의 주차장 자리가 바로 메리놀 의원이 있었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예방의학 클리닉을 개설해 증평의 아이들이 처음 예방접종을 받았고 직업교육 훈련과 여성직업교육에도 앞장섰던 곳입니다. 길 건너편 부속 건물로 자리하던 시약소는 올해부터 주민들의 열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죠. 일부 글자가 떨어져 나간 당시 현판에 새 글자를 붙였습니다. 본 건물은 이제 건너편에 있었지만은 이 시약소라는 부속 건물이 있어서 이곳에서 약 처방이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그런 접수처로서의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90년에 의원이 이제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 국민들에게 확대되면서부터 어떤 그런 외국의 의료체계 시설이 도입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의원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증평성당은 근대문화유산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시약소 건물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는데요. 시민단체나 공공기관의 모임 장소로 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메리놀 의원 시약소의 부활은
과거의 전통을 현대적 의미로 계승함은 물론이고 전쟁의 상처로 아파하던 한국 사람들을 정성으로 돌봐주던 숭고한 박애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합니다. 증평의 또 다른 곳에서 100년의 흔적을 찾아가 볼까요? 1920년 만들어진 정미소는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근현대 문화유산입니다. 지금 정미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대형마트가 익숙한 지금. 시끄러운 기계 소리와 뽀얀 먼지가 가득한 정미소의 추억을 갖고 있는 분들은 드물 겁니다. 1920년도에 이제 건립된 건축물입니다. 우리 증평 지역의 그 넓은 장뜰 평야 지대에 있는 벼를 직접 도종을 해서 주민들에게 제공을 했던 곳입니다. 지금 3대째 계속 이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그냥 원형에 가까운 시설 건축물이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대가 이어온 이곳은 가족의 역사만큼이나 증평에서도 주민들과 함께 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정미소 곳곳에는 손때 묻은 오래된 기계들과 옛날 방식 그대로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문화재로서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는 곳입니다. 정미소 건물 안에서 발견된 상량문에는 그곳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서기 1928년에 무진년 윤달 2월 11일에 묘시에 이제 이 건물을 지었다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기록을 하신 분은 이 정미소의 어떤 번창이라든가 번영이라든가 그리고 증평의 농경문화의 번영을 기원하지 않았나 그런 이제 추측도 한번 해봅니다. 증평군은 사라져가는 근현대 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대 문화유산 발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오래된 정미소와 천주교 증평성당 메리논 의원 시약소에 대해 역사와 문화재 가치 재고를 위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군에서 추성산성이라든가 김득신 묘소 아니면 유풍문 선생님처럼 군에서 직접 이렇게 그 문화재를 지정을 했는데 올해 들어가지고는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 현대 문화유산에 대해서 군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맞춰서 보존과 계승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의 여론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어쨌든 문화재는 공공자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그런 건축물들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등록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농산물 건설도 없어졌죠. 저것도 없어졌죠. 여러 가지 등등 그런 게 없어지고 이제 그런 것이 우리한테는 참 기억에 많이 남고 그게 우리 지역의 보물이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라져가는 근현대 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은 지역 정체성에 큰 영향을 주고 지역민들이 자긍심을 갖게 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탱하는 힘은 바로 소중한 역사와 우리 문화 아닐까요? 오래된 물건, 오래된 역사 이런 곳들을 만나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요. 메리놀 의원부터 정미소까지 증평의 근대 문화유산 오래도록 사람들 곁에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